제가 희철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용기 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. 사실 저 학창 시절에 되게 닮았다는 말이 많이 들었다. 그래서 별명도 안희철이었다. 그랬더니 오빠가 오늘 방송 접으라고. 오늘 방송 접으라고. 기분 나빠서 방송 내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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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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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친하잖아. 앉으시게. 앉으시게 저기. 진짜 술집이다. 압류 압류. 우와. 진짜 술집처럼 파우치를 들고 있어요. 여자들은 또 술 먹다가 살짝 빨개지면 또 가서. 그럼요. 또, 이거 보수 공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. 한이는 술을 아예 못 먹어요. 그렇지. 난 그렇게 들었어. 안주 털이고. 네. 안주를 엄청 먹어요. 안주를 먹고. 네. 여기 안주 많이 먹으면 뭐라 그래? 아 그래요? 아니야 아니야 많이 먹어야 돼. 자기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야. 걸렸어. 있구나 오빠가. 걸렸어 걸렸어. 신곡이 맞아요. 이번에 순위가 엄청 좋다. 나 바로 다운받았지. 그건 진짜로. 자꾸 1위 찍어 1위 찍었어. 1위 찍었어 1위 찍었어. 오늘 축하죠 오늘 축하. 내일에 한번 살짝 홍보할 수 있겠어? 물론 이제. 오예 브라보. 자 그러면 저기도. 처음이니까. 스테이지예요 우리. 왜냐 우리 오늘 라이브 바 느낌으로. 오케이 오케이. 야 한이야 너 키가 더 커졌다 이제 80 찍겠다 야. 엄청 놀려 진짜. 80 찍겠다. 80 찍겠다. 너도 이러다 도현이처럼 2m 좀 안 되는 거 아니야? 저한테는 희철 오빠가 좋아. 오호. 바로 간다. 바로 간다. 아니 저거 완전 약간 좀 무서울 정도로 중간중간에 갑자기 틀고 싶다 그런 거 진짜 얘기하다 갑자기 내일에는. 그래 우리 중간중간에, 중간중간에 가끔씩 틀어줘요 기관사 왜? 왜 그렇게 웃어? 희철 오빠 너무 오랜만에 개그 봐서 반가워 아 그래요? 지금도 엄청 친하시잖아요 되게 닮았다 누구? 둘이 한희 씨랑 누구?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네. 이목구비가 뚜렷해서. 제가 희철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용기 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. 사실 저 학창 시절에 되게 닮았다는 말이 많이 들었다. 그래서 별명도 안희철이었다. 그랬더니 오빠가 오늘 방송 접으라고. 오늘 방송 접으라고. 기분 나빠서 방송 내가? 갈라진 사람이네. 키 저보고 키다리 아저씨라고 막 그러고 부르거든요. 야 키는 네가 더 큰 것 같은데. 키는 한이가 훨씬 크죠. 키다리 아가씨인데. 한이가 나보다 20cm 크지. 내가 76이니까. 아 96이에요? 나랑 3cm 차이 나네. 아니 아까 희철 오빠랑 친하다는 건 난 알았는데 키다리 아저씨라고 핸드폰에 저장해놨다고. 아, 네. 좀 미담 같은 느낌인데. 미담해줘요. 야, 나 여기서 내 미담 얘기한 사람 처음이야. 빨리 얘기해. 켜주고. 미담이래? 그냥 먹자. 미담이래? 그냥 먹자. 아, 진짜 얘기 들어줬잖아. 그래도 희철이 미담은 진짜 처음 들어보는 거야. 나 진짜 처음이야, 내 미담은. 이건 한번 들어보자. 키다리 아저씨. 맞아요, 맞아요. 오, 그래, 프로그램 하면서? 네, 좀 츤데레처럼 츤츤대면서 왜 부끄러워, 오빠? 처음 야, 이런 느낌. 그냥 괴담 없냐? 나 미담 너무 창피해. 근데, 네, 저한테는 엄청 좋은 사람, 고마운 사람. 아니,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챙겨줬어? 구체적으로? 봐봐. 뭐, 시킨 건 아니에요. 시킨 건 아니죠? 기억 안 난대? 없네. 야, 내가 돈 줬잖아. 돈 준 만큼 얘기해. 제가 그런 막 뭐 돈을 진짜 직접적으로 막 현찰을 주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뭔가 되게 힘들었을 때 좀 오빠 많이 잡아준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야 내가 해줄게 이거보다 그냥 이렇게 마음 알아주고 영화도 보고 가 보러 댕기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랬더만 우리 근데 영화 보러 다니면은 사람들이 좀 근데 난 워낙 친한 사람이 많아서 그때 내가 머리를 잘 썼지 저는 여자 사람 친구가 이렇게 많아요 하면서 쭉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만나는 사람하고 가더라도 아니라니까 여자 사람 친구라니까 아 나를 밑밥으로 썼구나 왜냐면 동엽이 형한테 배웠거든요 전 그냥 다 친구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다 기자님도 좀 몰라 해놓고 뒤에서는 자기야 다 따돌렸어 한이랑 누구랑 누구랑 친한 거 깔아놨으니까 자기 나랑 만나면 돼
한이가 이 친구가 생 완전 털털하고 그렇긴 하지만 겁이 엄청 많아요. 뭐 야외 공연 이런 데서 보면 막 벌레 막 진짜 막 난리치고 불 이런 거에 나 짤 본 적 있어. 맞아. 아 영상 있어 그런 게? 완전 막 화들짝 놀라. 엄청 영상부터 볼까요? 너무 영상 있어? 형 보세요 저기 화면에 공연 중이야? 뭐야? 도망갔어 노래를 안 하고. 놀랐어. 기겁을 하셨네. 아~ 잘 놀라고 일단 리액션이 엄청 크고 그다음에 큰 소리를 무서워요. 맞아요. 그래서 혼자 있을 땐 머리도 못 말리고 좀 으슥한 화장실에서는 물 내리는 게 조금 힘들어요. 네. 한이는 저렇게 겁이 많잖아요. 근데 혜린이는 진짜 웃긴 짤이라고 하잖아요, 클립. 웃긴 짤 엄청 많거든요. 왜? 편하게 보면서 드세요. 짤부자래요, 짤부자. 뭐지? 뭐야? 야, 이거 뭐야? 너 뭐야? 컨셉이 뭐야? 아니 같은 멤버인데 저기 아 너무 웃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예쁜 짤인데 가만 있어보자 이거 1번 귀신 아니야? 숙인 누나 아니냐? 우와, 너무 웃기다 왜 빵 터진 거야? 첫 번째는 일부러 이제 저를 안 잡힐 거 아니까 왜냐면 너무 그 언니의 안무니까 생각 안 하고 막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왔더라고요. 아니 너무 웃기긴 하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화보 촬영이었어요? 뭐야? 아, 자켓 촬영. 자켓이요. 저걸 딱 찍을 때 되게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저도 약간 우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웃으면 웃어요 이렇게. 그 두 번째 게 그거였구나. 네, 갑자기 그걸 찍어온다고.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, 재밌는 표정. 응? 모습 이상해. 응? 근데 혜린이가 무대에서 아슬아슬했던 상황이 진짜 너무 많아요. 왜? 그 상 중에 여기 이게 그늘망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반지에 그게 걸린 거예요.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. 어머. 그래서 왜 안 풀리지? 어떡하지? 이랬는데 멤버들이 다 봤는데 안 풀어줘요, 그거를. 왜 안 풀어줘? 왜 안 풀어줬어? 얘가 실수를 해버리면 난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절대 못 부르거든요. 웃음 터져서. 바닥 치고 있고 막 안 풀어주려고 안 풀어준 게 아니라 못 풀어준 거야. 이동을 서운했어요. 걷지도 못했어. 어, 너무 서운했어요. 그래서 막 노이즈 마케팅 좋았다. 막 이러면서. 아, 유쾌하게. 이슈 만들고 좋았다. 이런 식으로. 희원이 형님 그리고 혁진이 형 개인기 봤으니까 혹시 여성팀도? EXID 지금 약간 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뭐 개인기 보여줄 수 있는 거 있나? 저희가 지금까지 불렀던 곡 메들리. 아 메들리. 메들리 춤 춤. 히트곡이 춤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? 브라보. 그러니까 결국 이거였어. 아닙니다. 내가 못하고 얘네 잘하고. 아니. 장르가 다른데. 형이 잘 깔아주셨으니까요. 뭐. 자 그럼 우리 히트곡 우아래 오이에 뭐 다 나오는 거네. 우아래? 아 위아래. 상하이. 상하이 상상하이. 아 위아래. 위아래. 오자씨들 뭐예요? 아예. 우리 막둥이 적응 안 된다. 당연히 잘하겠지.